먼저 반드시 버려야 될 거. 네. 현금입니다. 아, 그래요? 현금. 현금을 어떻게 버려요? 버리면 벌 받지 않나요? 놀라셨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삼천궁입니다. 김포의 대신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궁 많으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고인이 된 가족의 유품이라든지 물건들, 이거를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많죠. 예. 사실 이러한 유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내가 쓰고 있어서 뭐가 안 좋은 건 아닐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돌아가시고 난 뒷자리에 유품 중에서 꼭 처분해야 하는 것과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어도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일단은 그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먼저 반드시 버려야 될 거. 네. 현금입니다. 아, 그래요? 현금. 현금을 어떻게 버려요? 버리면 벌 받지 않나요? 놀라셨죠? 네. 고인이 남기고 간 이제 현금이 있다면은 물론 큰 금액이에요. 뭐 만 원, 이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네. 묻어둬야 됩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쓰든 누가 쓰든 해서 떼이든지 해서 그 현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금을 남겨두셨다면 네. 큰 돈에 목돈이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묶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다 없어져. 철구만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시오. 우리 이북에는 예. 어찌 보면은 현금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장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다 하면은 네. 그런 유품들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없어지긴 해요. 돈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 아무리 뭐를 쌓아놔도 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고인이 네. 살아생전에 정말 모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언젠간 쓰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또한 그 미련이 많으실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없어져요. 귀신 돈은.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물려주시고 간 현금이 있으면 이제 없애라 라고 저는 그래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고인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아끼시던 거, 소중하게 생각하시던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인과 함께 보내드려야 됩니다. 또 일반 분들 뭐 아끼시던 뭐 안경집, 뭐 시계, 옛날 분들 시계 달고 다니시듯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분이 특별히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함께 보내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건들은 그러면 아무리 값어치가 있어도 태워야 하나요? 아니면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하는 거는 안 되고 네. 보내드린다는 거는 그분과 같이 이제 태우는 건데 네. 보통 우리가 영정사진 있잖아요. 네. 영정사진은 집으로 다시 갖고 모시는 게 아니에요. 소환다 해서 태우거든. 네. 그때 같이 태워드리는 게 맞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상문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육체와 영혼, 넋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빠져나온 넋, 넋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승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라든지 미련이 많은 어느 곳이라든지 어느 사람에게 실리기도 하고 이렇게 머무르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넋이 영혼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프다든지 네. 집안에 우환이 자꾸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상문부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실 혼은 넋은 살아생전의 어떤 이승에 대한 뭐 미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수록 이렇게 많이 머물게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분이 아끼던 것과 함께 해서 그분은 소지품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함께 보내드림으로써 그런 미련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 얘기에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하면은요. 진짜 구다로운 무당들 찾아 이래 다니거든요. 가게 되면은 진짜 내가 집안에 네. 생각지 않게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 네.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달라고 해요. 예, 찾거든요. 내가 기숭하게 생각했던 거는
돌아가신 분이 뭐를 가져오너라. 내 것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거를 달라고 해. 맞아. 예, 구하러 가보니까 제가 구슬 했는데 진짜 고인이 남기고 간 소중한 것은 꼭 찾고 가져다가 달라고 해서 구슬 할 때 그거 다 보내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찾더라고요. 맞아. 예. 어, 그래서 그게 곧 미련이에요. 또 돌아가신 분이 그 바로 직전에 입었던 옷, 네. 신발 이런 네. 것들도 가급적이면 바로 그냥 태워서 보내드려라. 보통 상문부정이 천에서 많이 묻어와요. 천으로 옷감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입으셨던 옷이나 신발 뭐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갖고 오지 마시고 네. 보내드려라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 아, 중요한 어떤 꼭 보내드려야 되는 거 외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나머지 유품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자손들이 나눠 쓰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눠 쓸 수 있게 필요한 곳에 쓰임이 될 수 있게 보통 재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거 이런 거는 아니니까 단 내가 버리고 네. 내지는 내가 좋은 마음에 나눠 쓰라고 했던 물건들 옷까지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딱 아다리가 맞아서 상문부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네. 그런 분들 저도 많이 봤고 네. 때문에 돌아가시면 진호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탈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원과 미련이 없이 정말 가셔야 할 곳으로 잘 가시게끔 그렇게 천도제 진호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그분들이 남기고 가신 것들을 나눠 쓰고 자손들이 쓰고 집안에 둘 적에 아무 탈이 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유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또 신선한 부속에 관련된 컨텐츠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